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오늘도 함께 히브리 알파벳, 고대 히브리 알파벳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고대 히브리 알파벳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히브리 알파벳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알파벳을 배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알파벳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공부의 목적이니까 이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알레프, 소머리죠. 힘, 능력을 나타내고요. 베이트는 집 혹은 텐트를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또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그리고 긴멜은 낙타가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 발 그리고 성장 보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드림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상,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보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달렛은 성전 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으로서 등장을 하신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배울 단어가 바로 이 성령입니다. 요 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 혹은 생명, 호흡이란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라보다, 뭐 호흡하다 이런 의미를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요 헤트가 같은 의미로도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헤트는 성전의 울타리인데요. 또 성전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 이렇게 쓰일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긴멜, 뭡니까? 이거 보시면 모양이 좀 다르죠?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긴멜이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달렛도 모양이 약간 좀 다르죠? 그리고 바브, 김멜다 모양이 좀 다른 것들이 여기에도 있죠. 어떤 것이 있나요? 뭐다 비슷비슷하네요. 여기 좀 다르네요, 그죠? 이것은, 예, 이것이 좀더 사메크, 이게 사메크인데, 사메크, 그다음에 아인, 그다음에 자디, 코퍼, 레쉬, 짜디. 뭐, 모양이 조금 바뀌긴 했죠. 시대가 지나면서 모양이 좀 바뀌긴 합니다. 이거 모양도 좀 바뀌었고요. 그렇게 많이 신경 쓸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대 히브리 알파벳이 현대로 오면서 현대 히브리 알파벳으로 바뀌죠. 이것이 현대 히브리 알레프, 숫자 1, 베이트, 숫자 2, 김멜, 숫자 3, 달렛, 그다음에 해. 오늘 배울 것이 바로 이 해가 되고 숫자가 같은 5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와 비슷하죠. 차이점은 여기에 숨구멍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는 다 막혀 있고요. 이건 숨구멍이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보게 되는 이런 의미가 있고, 또이 보시면 요도 그림 보시면은 여기는 열려 있고 여기는 닫혀 있어요. 이 단어와 또요 단어, 그다음에 여기, 자, 여기, 이게 요 다섯 가지를 보시면은 이것을 글자 모양이 좀 다르죠. 이것을 파이널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글씨가, 이 단어가, 이 알파벳이 단어의 맨 끝에 오면 길이가 쭉 늘어져요. 아시겠죠? 끝에 올 때만 그렇습니다. 끝에 끝이
자르게 오게 되면 모양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을 파이널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기억을 해 주시고, 모양이 바뀌었지, 이거 아니고요. 그다음 꼬리가 쭉 늘어지는 겁니다. 끝에 올 때만 가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 요 맴은 열려있는데, 그죠? 그죠? 열려있는 게 피가 흘러서 내려가는 겁니다. 물이 흘러서 내린 거죠. 그래서 위에 물을 말하는 겁니다. 닫힌 물은, 땅에 있는 물이 닫힌 물이에요. 그래서 두개 모양이 살짝 달라진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야훼라는 것을 배우셨죠? 야훼. 하나님이죠?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속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야훼라는 이름 말 속에 들어있는 뜻 기억을 하시나요? 야훼라고, 여호와 이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대개 하나님의 공급하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의 99.9%가죠. 물론 하나님 공급하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뭘 공급하냐 이거죠. 예, 목적어 빠져있죠. 예, 이제 우리는 여호와 이레가 뜻이 뭐냐 이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꼭 기억을 하셨다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공급을 하시지만 누구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에다 공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구약에서 예표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이 단어가 바로 여기 있는 단어 이겁니다. 자, 요드라고 하는 말은 손이라는 의미고요. 손, 요드, 손. 그리고 바브는 무엇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이 해가 바로 보다라는 뜻이니까요. 뭘 상상? 손을 봐라, 무엇을 봐라.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을 박고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속할 것이다, 구속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벌써 이름에다가 딱 담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씁니다. 해, 이것을 해라고 쓸 거요. 그다음에 그림 문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해. 그러면 요 그림 문자를 보시면은 뭐가 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의미가 됐죠. 또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해를 보시면서 해의 숫자 값은 이제 5가 되겠죠. 해의 숫자 값은 5. 그리고 해는 이제 기본적으로 못의 오경을 나타냅니다. 그 5와 관련된 숫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5 생각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뭐 502여 사건도 있죠. 그리고 5천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잖아요. 그 5명의 뭐, 10천여가 있는데 5명씩 분류를 하죠. 5명 기름을 준비한 여인과 기름을 준비하신 여인. 예, 이 5라고 하는 숫자에도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5, 그다음에 5천명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이 해는 영어의 정관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베이트는 전치사 인이라고 배우셨잖아요. 해는 정관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하샤마임 그러잖아요. 하샤마임은 그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 에리츠 그러면 그 땅이 되는 거죠. 이게 하는 이제 정관사 더고 히브리어는 정관사가 같이 붙어 있어요. 한 단어에 전치사도 마찬가지예요. 전치사도 붙어 있어요. 예, 영어는 떨어져 있지만 히브리어는 한 단어로 같이 붙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 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보다라는 뜻이요. 자, 해라는 글씨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뚝 쓰면 이제 여기 보면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을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라고 하는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숨결, 뭐 호흡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보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야훼의 고대 히브리 문자 글씨입니다. 야훼. 그러면 요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라가 아니고, 무엇을 보라? 손을 보라. 이렇게
누구냐? 바로 오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면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6절을 쭉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게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 이제 마른 뼈들이 쫙 이제 숨은 시체들이 있어. 다 이제 뼈만 남았습니다. 그 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뼈에 대해서. 이 뼈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준다 그러죠. 생기. 생기를 주니까 이 뼈들이 그냥 어떻게 돼요? 살이 돋고 힘줄이 나고 가죽을 듣고 이제 일어나서 엄청난 군대가 되잖아요. 여기 생기란 단어 생각하시면 바로 또 뭐가 생각나세요? 창세기에서 예수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그죠? 아담을 만들었을 때 뭐예요? 그냥 흙덩어리였어요. 그죠? 아무것도 있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쭈 흙덩어리나 뭐 뼈다 마른 뼈다는 뭐가 달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생기를 확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된 거죠.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여기 있는 마른 뼈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이 싹 들어가니까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우리의 상태는 마치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마른 뼈다귀 같은 거죠. 전혀 의미가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해서 우리는 살이 돋고 힘줄이 돋고 가죽을 덮어 하나님의 것으로 다 충만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하허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세요. 이것이 원래 해를 써야 되는데 그죠? 이게 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해트를 썼어요. 이제 요이 칸이 그냥 이렇게 막혀버렸죠, 그죠? 이거 해트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다가 이렇게 우리를 확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승리의 바람을 불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유월절 사건을 보시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문에 있을 때, 그 집에 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는 충만해야 역시 우리도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죽어 있는 이제 그 뼈다귀들이 다 살아서 이제 사람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루아를 이제 그림으로 한 표현해 보면 그 레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입니다. 바브는 못이죠. 그리고 헤트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이 뭘까요? 루아는 성령, 그죠? 성령. 그리고 이 문에서 손을 들고 절구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성전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그리고 기쁨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서 숨을 쉬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 그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이제 화면을 우리가 보셔요. 이뭐 배웠지만 생각이 안날 거예요. 이것이 이제 베레시트 할때 배자 전치사 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여기 이제 해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죠.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요 단어를 보시면 엘로힘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복수라는 의미인데 이 복수 속에는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함께 들어 있는 거죠. 이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죠. 이것은 성령이죠. 요 레메션 이제 원래는 지팡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팡이는 우리를 가리키고 안내하고 인도하고 또 권위를 가지고 가리키시는 예수님을 나타낼 때도 라멧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삼위가 하나로 되어 있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숫자 값이 이 5가지예요. 해는 그리고 야훼, 그다음에 예슈아, 그다음에 영 이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터,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운데 있는 글자, 창조의 중심이다. 그다음에 하
샤마임, 여기 하를 쓰셨잖아요. 하가 바로 증관사 드라고 그랬죠. 그치? 이것도 증관사 드, 하, 에렸죠. 그러니까 성령이 다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천지창조 하나님만 모든 것에 다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밖에 없죠. 바로 예수님이죠. 이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 우리는 오직 한 분,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죠? 영이 성령이죠. 그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스피릿이죠.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5. 5는 은혜의 숫자입니다. 창세기 43장 34절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의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섯 배를 줘요.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보다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그게 다섯 배를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22절 말씀에도 옷을 다섯 벌씩 채워주죠. 다섯 벌. 오라는 의미가 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 있고 오뱅 이어도 보세요. 오뱅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고기죠. 두 마리의 생선이죠. 이 오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영이 바로 루아입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죠. 이게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 있던 거죠. 실제로는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죠? 이 영이 바로 루하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야만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게 바로 이 호흡이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이 바로 루아흐가 되겠습니다. 루아흐. 자, 그리고 기록된 바첫 아니죠. 기록된 바첫 아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살리는 영,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 다시, 살리는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한다, 호흡을 의미한다,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루하어라는 글씨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 죽은 자를 살리는 영, 죽은 자를 살리는 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능으로 하는 것이에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유를 주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환자로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아시죠? 119편 이제 다섯 번째 단락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 희네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희네
아니면다 하바르 하아바르 뭐 떠나다 돌이키다. 그다음에 이것은 하켐 하켐이라고 하는 것은 세우다 성취하다. 우리가 할렐루야 할 거잖아. 이게 바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하고 야두 개가 합해진다는 거죠. 찬양하다 이 뜻이죠. 헨 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라. 그다음에 하야 존재하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 에하야 에세라 헤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 다음에 공부하기도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해로 시작하는 단어를 정리하는 것이니까요. 이것도 다음 기회에 또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을 이게 사무엘상 17절 4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4절을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이 돌이 에벤입니다. 에벤, 아벤, 에벤. 돌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몇 개예요? 다섯을 고르는 거죠.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죠.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죠. 그때 누가 역사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 성령과 함께 누가 이긴 적이에요?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골리앗을 다윗을 무너뜨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글씨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면에 숨어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떤 우리의 주인공에다가 막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바울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하나하나 속에 예수님이 뒤에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막 다윗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 에스겔에다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냥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니엘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윗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주인공을 찾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성경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 인물 중심으로 설교를 할때그 인물에 초점 맞추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려요. 예, 그 뒤에 숨어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세요.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해가 있잖아요. 여기에 김멜이 있죠. 이제 달렛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하가드라고 있죠. 하가드. 자, 하가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뜻이 있습니다. 메디에이트.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하가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림 문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있습니다. 하가드. 어디서 묵상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문이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에서 하나님, 그 다음에 이것은 보상이죠. 자, 이것들을 세 글자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하가드의 의미를,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멜은 성령이고 성숙, 온전함을 나타냅니다. 자, 해인은 단어 끝에 오면 이제 남성 명사를 여성 명사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좀 문법적인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정확한 뜻을 이해를 할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것까지는 우리가 안 갔으니까 지나치고요. 어쨌든 이 하이라고 하는 것은 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하가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보시죠. 이것이 여기서는 생기 여기서 말한 생기는 하임이에요. 하임. 하임을 불어넣는데 하임은 뭐냐면 살아있다 살아있는 생명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뇌쉐마가 있는데요. 뇌쉐마는 이제 호흡이죠.
살아있는 생기로 들어가고 생기를 넣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호흡을 네쉐마 바람 호흡을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이 생 여기서는 하임인데 여기서는 하이가 됐어요. 하이. 여기서 하이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명사를 여성 명사로 싹 바꿔요. 여성 명사가 된 건데요. 하이가 생령. 여기서는 뇌패쉬예요. 이것은 뇌 쉐마가요. 뇌쉐마가 뇌패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뇌패쉬는 이제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글씨가 이 히브리어 문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 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인가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 어떤 가게 하는 데 영업하는 데 가면 목교에서 가장 많이 들고 가는 그 성경 구절 하나가 그래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준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 번성케 한다는 그 있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삽이 잘 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복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런 거좀 써야 되는데 난 성경 구절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가게 하는데 오픈 열고 막 하면 갖다 주는데 그게 말하는 그 번성한다는 뜻은요. 자녀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사업이 번성한다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여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인가. 그게 뭐 내가 복주고 복주인 내가 번성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번성한다는 단어가 자녀가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요. 자녀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요. 사업이 번성한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을 그렇게 마음대로 내 구미에 맞게 그렇게 인용하면 또안 돼요. 말씀을 말씀대로 풀어야 되지. 그냥 내 입맛에 구미에 맞게 그냥 이렇게 골라서 드시면 전혀 엉뚱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해요. 성령, 물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서 막 기름, 성령 얘기하다가 엘리야는 뭡니까? 가부는 기름을 막 받아가지고 갖다 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갖다 팔아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문맥에 맞게 설교를 하지 않으면 우리 성령을 팔아먹어야 돼요. 성령, 정말 설교 잘하셔야 됩니다. 말씀 준비 잘하시고요. 자, 이제 요한복음 19장 19절 보시면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가 이제 예슈아라는 단어입니다. 예슈아.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기 보면 이것이 예슈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요 예슈아의 뜻은 보면 이 손입니다. 손. 그죠? 손이고 요 쉬라고 하는 말은 이제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부수다. 이빨 모양을 기본으로 딴 겁니다. 그리고 이 바브는 못이잖아요. 못. 그러니까 못으로 손이 파괴된. 결국은 십자가 역시 손에 못 박히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고, 아이는 우리가 눈이란 뜻이에요. 눈. 바라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못 박힌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죠?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몸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보실래요? 가시에 한번 박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예. 그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그 구속사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찔리면 자, 그 찔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 할이란 뜻이나 하랄. 하랄은 우리가 할렐루야 할때 하랄 그 단어입니다. 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처를 입히는 거죠.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죠? 다 우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은 거죠. 이게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레파 라파라고 하죠. 그 라파
치료하다는 뜻이야. 라파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그 라파가 바로 이겁니다. 라파. 이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평화, 그리고 나음, 이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적용하고, 성취하고, 그렇게 살고, 승리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번제의 종류가 여기 있는데요. 번제의 종류가 이게 이제 peace offering은 화목제죠. burnt offering은 이게 번제입니다. sin offering은 속죄제. wave offering은 이거는 뭐 흔드는 거죠. 이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니까 요제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meat offering 있는데 고기를 드리는 거, 뭐 속건제, 속죄제 여러 가지 죄사의 종류를 여기다 기록해 놨는데요. 자, 이거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쉐렘이라고 하는 화목제입니다. 오라라고 하는 번제고요. 이런 하타라고 하는 속죄제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테 누파, 이것은 요제입니다. 요제. 그다음에 이것은 민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소제를 말합니다. 소제. 그다음에 이것은 아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속건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를 좀더 잘하게 되면 그때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자, 이 바브에 대해서 숫자값 여섯, 그다음에 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배운 거잘또 복습을 잘 하시고요. 복습이 잘 돼야만이 기억이 남습니다. 복습밖에는 없어요. 복습을 계속 반복하면은 우리가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